전라도에서만 먹는 음식. 이거 지역비하면 넌 바로 내가 정지 줄 거야. 이게 설탕국수. 어렸을 때 먹어봤던 것 같아. 설탕국수. 맛있어, 생각보다. 설탕국수. 설탕물에다가 그 담가서 주는데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담백해. 진짜로. 너나 먹어. 아니, 나나 먹는 게 아니라 한번 먹어봐. 한번, 아니, 먹지 마. 먹지 마. 구해. 그래요? 아, 랄프야, 나속좀 중화시키게 토마토 그 저거 스테비아 토마토 좀 주라. 다음, 브라질리언 왁습 실습 현장. 남자 브라질리언 왁싱 시연. 요거 뭐 알바하시는 거죠? 예, 돈 받고. 식사하시는데 문제 없죠? 상관없어. 언니 처먹는데 빈기도 가지가지네. 아갈방망이에 믹서기 달렸냐? 근데 고객님이 또 운동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자세는 진짜, 어우. 이분의 시선이 제대로 꽂혀있네. 이분의 시선이 제대로 꽂혀있어, 여기에. 존나 수치스러울 것 같긴 하다. 얼마 받으려나? 아무튼 다음 볼게요. 소똥허거. 소가 먹은 약초를 채취해서 허거를 끓여 먹음. 그러니까 소그 위를 갖다가 이제 꺼내 갖고. 와, 씨.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야,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거 먹느니 설탕국수 먹겠다. 중국 음식이야? 참, 쟤네들은 별걸 다 활용한다. 박쥐도 쳐먹고. 와, 존나 맛있겠다. 아우, 존나 아깝다. 다시 보는 매운탕 레전드.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돌돔, 뱅에돔. 이거 지인이 진짜, 이거 낚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잡으면은 정말 횟감으로 최고라더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걸 갖다가 매운탕 끓여갖고. 아시는 분이 직접 잡은 돌돔과 뱅에돔을 주었는데 살도 빵빵하고 어찌나 펄떡대던지. 하지만 전 그게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생선인지 몰랐습니다. 매운탕을 해 먹었죠. 나중에 생선 주신 아저씨한테 매운탕 잘 끓여 먹었다고 하니까, 야, 이 미친놈아! 그게 어떤 생선인데 그걸 매운탕 처먹냐? 이 씨발년아! 이개 같은 년아! 저 같은 년아! 이랬다고 합니다. 예. 너 같은 새끼 그냥! 어? 그랬다고 해요. 존나 고전 자료네, 이것도. 다음, 괴식모음. 귤밥. 색상은 이쁘다. 근데 약간 귤향이 살짝 올라온, 그러니까 단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귤향이 살짝 올라오면은 은근히 풍미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난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거 뭐 제주도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야? 과밥. 과자랑 밥이랑 처먹는. 걔 관종 새끼들이 이거 올리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떡가스, 떡이랑 돈가스랑 안에 떡 넣어가지고 이제 돈가스 해가지고 오 맛있겠는데? 떡가스? 떡가스 괜찮다. 나빼도 이거 돈가스야 고기야. 떡가스. 딸기밥. 떡? 미친놈들이 이런 거. 떡이라면 그저 다 좋아하네. 생낙지 비냉. 아 비주얼 너무 거지 같다. 오이를 케찹에 찍어서 먹기. 오이 슬러시 쭈쭈바. 오이맛 쭈쭈바. 딸기 카레. 딸기 유부초밥. 장어 젤리. 비타민 레몬 라면. 삼겹살 빙수. 지랄병을 한다 진짜. 하. 누가 삼겹살 저렇게 차갑게 만들어서 먹냐. 야 게다가 수염시키게 나온 거야. 열린음악회 레전드. 비 내렸어 노래하는 도중에 MC가 어우 비 맞으면서 음악을 들으니까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크러쉬 등장. 아 크러쉬가 레전드였지. 이것도 고전이네. 크러쉬랑 아직도 저기 사귀나요? 저 조이랑? 안 깨졌나요? 존나 부럽네. 와 존나 부럽네. 존나 부럽네. 아 부럽다. 아 진짜 예쁘다. 와 존나 부럽네. 다음 발기하였습니다. 30대 후반 남성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음악. 난 이것보단 이거라고 생각해.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존나 근본이지. 진짜 좋았던 것 같아. 드래곤볼은 레전드지. 근데 보다 보면은 좀 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 둘이 싸우는데 아주 그냥 세 편을 그냥 울거먹고. 다음 최근에 공개됐다는 9.11 테러 새로운 각도 영상. 우리가 흔하게 봤던 9.11 테러 그 각도랑 다른 건가 보네. 아, 나 이때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교 때 새벽에 랜선 연애한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와 존나 충격적이었지.
다음. 마라탕 재료. 아까 마라탕 얘기하니까 그새를 못 참고 또 올려버렸구만. 야, 얼마나 더럽길래 그러냐? 아우, 나도 푸주 진짜 좋아하는데. 푸주의 그 특유의 식감. 중국의 시골 공장에서 푸주 만든 영상인데, 그 콩가루, 비지, 요거 반죽 담은 통 꼬라지, 거기서 퍼온 반죽을 무슨 면포에 넣음. 서양 다큐에서 나온 내용이래. 재료가 비지랑 그리고 많은 땀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 이게 봉 잡고 손 넣어갖고 막 자오 샬라샤야 이러면서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럼 땀 존나 흘, 땀 들어가고 중국인의 땀이. 상의 벗고 팔 겨드랑이까지 넣고 저어버림.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위생장갑 그딴 거 없고.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저 사람이 엉덩이도 긁었다고. 이제 푸주를 걸어서 모양 내는 장면. 맨발의 쪼리. 증기가 엄청 뜨거워서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고 일하는 거다. 한 달 정도 말리는데 파리 붙어있고 난리가 났다고. 다 중국산인 거 알고 이 영상 보느라 학을 뗐다. 얼마나 더럽길래. Then pipe it into the net. So you really have to concentrate. It's August and 90 degrees outside. You can only imagine. Here's how it works. The fire heats rather almost more than a minute or two. Story sheets are paying for his education. 와, 씨발. They want to make sure he doesn't have to do this when he grows up. Hang them out. 땀 존나 흘리네 생각보다. They last for months and are popular sautéed or stewed. The leftover soy paste goes to feed their pigs. In rural China, absolutely nothing gets waste. 이게 꼭 매워서만 설사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촬영한다고 치울 거 치우고 신경 쓴 게 저 정도겠지. 뻔하다 뻔해. 그럼 막 가르침도 뱉고 그럴까? 어?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목이 좀 이렇게 근지러운 거야. 어? 킁킁 칵칵칵 이러면서 목에서 그것도 들어가고? 집을 촬영한 사람은 저거 안 먹었다고 요번에 김치 명인 공장인가? 썩은 김치로 만들어서 공급했다던데 명인 박탈됨. 레알? 아, 배민 들어가 보면 드가 그 업주 이름이 전부 조성족이라고. 다른 중국인이 지나가다 노상방뇨도 할 듯. 안 되겠다. 나 오늘부터 안 먹는다 마라탕. 절대 안 먹는다 진짜로. 근데 이래놓고도 처먹는다? 왠 줄 알아? 예전에 그 곱창의 더러운 그 곱창의 비밀. 마라 다루는 주방 마감 청소 자체가 100% 마무리하고 가라 하면 다들 일대처럼 신랑에서 견과두니 더러운 게 쌓이는 거임. 이거 레전드 아니야? 곱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똥입니다. 곱창 똥 빼는 모습 존나 레전드 아님? 와, 나 이거 보고 나서 나도 곱창 원래 좋아했었는데 안 먹었단 말이야. 근데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요. 먹어야겠어. 절에서 맛있는 거였다고? 발상의 전환이네. 다음. 안 먹는다고? 차라리 마밤을 안 간. 박소연 곱창동 빼는 썰 재밌었는데. 한국 별그대, 일본의 별그대. 아 이거 저기 리메이크 한 거구나. 이 별그대가 그렇게 재밌었어? 나 유치해서 못 보겠던데. 드라마들 막 존나 히트한 거 보면은 약간 그 인터넷 시쳇말로 뭐 보르노라고 막 그런다며 여자들 그 충족을 시켜주는. 난 일단은 안 보게 되더라고. 아 알았어. 결론으로 말해준 미생복 안 익었다. 백인 중국은 진짜 카피의 나라임. 이렇게 돼가지고 예. 고트야 너 찍는 리액션은 몇 개냐? 위장 만렙 사마귀. 옹이 아니지. 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뭔 옹이야 형. 아 알았어. 와 근데 얘네들은 무슨 어떻게 나뭇가지를 그냥 뒤집어 쓴 건가 아니면 그냥 몸의 일부인 건가? 이름이 낙엽 사마귀라네? 낙엽 사마귀? 와 이 사마귀들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다고? 얘는 꽃이네? 난초 사마귀래. 얘는 이쁘지 않아? 위장 만렙 사마귀래. 마귀의 애미도 속겠네. 삼겹살에 쌈장에 쑥 싸먹고 싶네. 그니까 이쁘게 생겼네. 이건 진짜 이런 거 보면 진화론이 진짜 같아. 그니까 존나 신기하게 생긴 애들이 되게 많아 지구상에. 그 넷플릭스 여러분들 볼 거 없으면 나의 문어 선생님 한번 봐볼래? 야 문어가 존나 똑똑하더라. 어? 문어가 존나 똑똑해.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인사를 해. 손 들어갖고 이렇게 인사하고 처음에 경계했다가 나중에 만나면은 반가워갖고 가까이 애완으로도 키울 수 있겠더라니까. 진짜로 존나 똑똑해. 진짜 문어가 지능이 높아. 꼭 봐봐 넷플릭스 볼 거 없으면. 나 되게 재밌게 봤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얻었어. 라면 섞어 먹기 레시피. 아 이거 안 봐. 그래서 문어 양식은 존나게 반대하잖아. 문어는 감정 다 느껴서. 일본과는 달리 한국 만화가 실사화가 욕을 안 먹는 이유. 그치 우리나라 그 만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던 것 같아. 명작들 각시탈 송곳. 크 송곳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신과 함께 대박 났지. 근데 일본은 이게 좀 실사화를 해도 원피스나 무슨 뭐 진격의 거인이나 이런 3D 졸라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야 되니까. 이태원 클라스도 그렇고. 나는 왜 이태원 클라스 이렇게 국산 만화는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다. 키우 일본은 눈부터가 일평이요. 나는 이태원 클라스가 되게 재미가 없었어. 계속 부금 나오면서 막 눈에 힘 주면서 남주가 그 특유의 감성이랄까? 너무 좀 이렇게 그 섬세한 그 어떤 그 감성? 난 별로였던 것 같아. 나는! 좀 유치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타짜 레전드지. 난 군대 있을 때 타짜 봤었는데 진짜 재밌더라. 허영만 선생님.
대체로 4차원적 캐릭터 코스프레에 무리하게 집착을 안 한다. 담백하게 쪄낸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포토그래피 거의 그냥 코스프레 하듯이. 아, 너 길다 임마. 코스프레 하듯이 강철의 연금술사 이것도 실사됐다면서 존망했다던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걔 존망한 게 실사해서 걔 존망한 게 드래곤볼 에볼루션 아니야? 성지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틀어주더라고. 졸업 딱 앞두고 나서 학교에서 졸업 앞두고 있으면 고3 때 존나 이거저거 다 틀어주잖아. 그럼 맨날 학교 가갖고 그냥 출석만 하고 틀어주는 거 다 봐야 돼. 아 근데 족같더라고 진짜 보는데. 그래서 존나 짜증나갖고 아 안되겠다 선생님 저 담배 좀 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빨리 갔다 와. 담배 많이 피웠어. 성지고등학교는 흡연실 있거든. 싫어해 아이들아. 갓지고 어 아 진짜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 비용신 다음 형님 유튜브 보다 넘어왔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어 잘가. 바람위검식이랑 배틀로얄은 실사가 잘 만. 어 배틀로얄이 만화였어 원래? 배틀로얄은 참 재밌었는데. 장문 쓰는데 왜 대응 실력 늘어서 납쳐 그만해. 다음. 번역하기 어려운 한글 단어. 거래 도중에 갑자기 사망한 중고 사기꾼. 1시까지 송장번호랑 환불 입금 안 돼 있으면 저 고소 진행할게요. 계좌번호고요. 이름 박장호입니다. 매매 저기요 삭제 요청합니다. 사기 아닙니다. 허위 작성 게시글 돈 보내세요. 그럼 피의자 김동희가 군산 야산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불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존나 특이한 방법이다. 난 아직까지 한 번도 중고나라 뭐 이런 데서 사기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 진짜 벽돌 같은 거 막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게 직거래를 해와갖고 직거래를 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버스 타고 창밖에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래픽카드 같은 거 이렇게 직거래하고 그랬었거든. 어디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난 직거래 하러 가는 그 길이 참 설렜어. 다음 SNS 아 씨발 아 진짜 아쉽다 너 왔으면 존나 때리고 물건 뺏는 건데. 한국의 절대 지킬 수 없는 규칙 1. 제발 정차하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나 임산부, 노약자, 지체장애인 등은 필히 준수하시고 만약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본인 과실입니다. 정차하면 이런 뭐야? 왜 이렇게 얘가 올리는 자료들은 이렇게 좀 뭔가 좀 약간 좀 심심한 것들밖에 없네. 또 재미난 거 없냐?
미쇼 당기쇼가 절대 못 지킴. 뭐야? 내가 방금 얘기하니까 지워버린 거야? 성 나가가지고? 저 카페에서라도 김정은 놀이해야지. 지들도 사람 좀 앉으면 출발하던가 넘어지려는 사람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은근 소름 돋는 전생 체면 마귀.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 노홍철 아저씨가 놀러와 나와가지고 썰 푸는 바람에 SNS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다 퍼져버렸어. 사실 이거 알던 사람만 아는 정말 무서운 자료였거든. 이게 이제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난 우리 엄마랑 같이 6시에 이제 항상 이 프로그램 했었어.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그냥 호기심 천국 보다가 놀래가지고 엄마랑 나랑 소리를 엄마 비명 소리 듣고 난 더 놀랬었어. 이거 보면서 오랜만에 볼까? 이거 진짜야. 이거 레알이야, 레알. 이거 존나 소름 돋긴 해. 소파 역할을 살아본 전승은 이렇듯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암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이철호 씨를 피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어? 저 새끼 시급 10만원 받았네. 어? 어? 먹이다! 당신은 먹이라고요? 저나 지금도 소름 돋는다. 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여러분들 연기자가 아니라 나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었거든. 이거 봤던 사람은 알 거야. 존나 무서웠어. 방청객들이 소리 저렇게 지르는 이유가 있었대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고 이 아저씨가 평소에 엄청 조용하고 은근히 소심한 성격이야. 인터뷰할 때 처음 보면은 네 뭐 전생을 믿습니까? 아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되게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아저씨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당 아줌마를 찾아간 거야. 그 당시 유명했던 무당 아줌마 창수야. 찾아가갖고 전생 이 아줌마가 근데 이거는 시켜서 되는 그 액팅이 아니야. 이 아저씨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얼굴 보자마자 깜짝 놀래버려. 이 아줌마가 그게 리얼로 나와. 봐봐. 제작진은 그림을 그려보게 했다. 그래서 자기 전생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야. 아니면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21년아 영상 좀 끝까지 보고 설명을 해. 이철호 씨의 전생을 어떻게 볼까? 학자도 아니었고 선비도 아니었고 괴물이 있었어요. 저 아줌마 우리 이모 괴물이 있었어요. 바로 오시 전에요. 우연의 일치인가? 그녀가 본 괴물의 형상을 보이게 그녀의 그림과 비교해보았다. 과연 존나 소름 돋지 않아? 이철호 씨가 본 것은 전생의 기억이었을. 와, 저걸 믿으라고? 차라리 흑인 노숙자 티라노 할머니 귀신을 믿지 기억. 유사과학 쌍지읒 환생한 착한 마귀 인정. 빵짱. 흑인 노숙자 할머니 티라노 귀신. 이래놓고 별두대가 오글거린다고? 비응신. 너네 진짜 센척하지 말고 저 영상분 한번 봐봐. 저거 절대 주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 그리고 저 액팅을 봐봐. 저게 연기겠냐고. 뭐 아니라니까. 진짜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막 계속 보잖아. 이렇게 둘이 분들이 보다가 전생에 괴물이었어요. 바로 오시기 전에 존나 무섭네. 존나 무섭네. 어우 소름 돋아. 응코르노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응 혼자 보면 무서워서 안 봐. 자. 시절은 주작이 80이야 형. 제발 정신 차려 마구니야. 아니야 난 진짜라고 믿어. 국내 연매출 20억? 와 돈 스파이크 아저씨 개성공했네. 원래 이 정도 아니었던 걸로. 야 20억을 번다고? 이 아저씨 진짜 고기에 진심인 아저씨거든. 얼마나 맛있을까? 안 믿는 새끼가 저건 믿네. 먹어보고 싶다. 가게 위치 어디야, 랄프야? 야, 우리 이거 먹으러 갈래? 아, 쉬는 날 먹으러 갈까? 존나 맛있어. 로우에, 로우에 로우? 로우 앤 슬로우. 로우 앤 슬로우. 먹는 거 나오니까 눈을 못 내네. 존나 맛있겠네. 근데 저기 예약하고 가야 될걸 아마? 네. 맞지? 먹으면서 고기 씹는 상상했네. 이런 비응신 어때 알았니? 형도 대가리 밀고 자리자. 저기 예약 두 달 전에 해야 간다던데. 그 정도야? 안 가. 돈 스파이크 지금은 망했음 영상 안 보? 연매출 20억인데 얼마? 한 달에 300만 원 번다던데. 플레이트가 39,900원. 1인당 39,000? 베네민 부베련 바베큐 먹으러 갔다가 바베큐 되는 거 아니누 기웃기웃기웃기웃. 이건 뭐야? 직장인 대나무숲. 위춘 직원이 화장실에서 귀신 봤다고 혼비백산하다가 반찬하고 집 갔다고 사장이 그걸 승인해준 게 신기해서 다들 사장도 그 귀신 누군지 아는 거냐고 막 그러는 중이라고. 야 또 재밌는 떡밥이 돌았네. 어? 무미건조한 회사 생활 속에서 차장님이 말해줬다. 그 귀신 예전에 청소 여사님이 제일 먼저 봤었다고. 그날 회사도 난리가 아니었다. 그때 가을이었는데 해가 바뀌고 그 다음에 봄 때까지인가? 그때까지 그 화장실 아무도 안 썼었는데 여사님 바로 그만두시고 씨바 쓰면서 무서워. 지금도 무섭다. 그 전부터 그 층에서 이상하게 화장실 물 청소 안 해도 물 발자국 같은 게 막 복도에 찍혀 있었는데 그게 운동화 자국이 아니라 맨발 자국이었다 그랬다고. 그 여사님 보고 우리 회사 화장실 문이 그 밀고 들어가는 그런 나무 문인데 닫거나 잠그는 그런 게 없는데 아래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문인데 사이로 막 누가 바닥을 막 기어다니는 게 보였다고. 어 뭐야 뭐야 정체가 뭐야. 하지마 씨발 무서운 거 하지마. 알았어. 현재 이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응. 이근 대위님 간 거 가지고 이제 뭐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거 어쨌건 불법인데 한국에서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가지고 왜 저러냐고 관심종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진짜 상남자다. 어? 진짜 한다면 하는 남자다. 와, 실행력 대박이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그룹은 블로거이자 전 특수부대 전사 이진이 이끌고 있다. 서울은 이미 그와 그의 동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번역기 돌렸나 보네. 관종이지. 우리는 그에게 세계 최고의 국가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줄 것이다. 이제 시민은 그가 어느 나라에서 왔던 우크라이나인입니다. 보면 꼭 밑에 비응신들이 욕함. 그들은 항상 우크라이나인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환영합니다. 젠장. 서울은 헛소리를 지원합니까? 이미 명예 우크라이나인이 다 됐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근 아저씨 잘 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관종 같아요? 유튜브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조회수 볼까? 조회수가 진짜 많이 안 나오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잖아. 볼게요. 외교 문제 스노우볼 굴러간다. 외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좋은 의도인 건 알겠는데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엉덩이 만지는 아저씨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나쁘지 않은데? 세월호 사건 때 자신의 구조대에 인당 3천만 원을 요구했었다. 결국 파토 나서 구조활동 반함.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 참전했다고 하는 건 에바지. 저기 잘 나오는데? 산불 피해가 막심한데 자원봉사자 모아서 거기를 가지. 근데 여러분들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직업들 있잖아. 그런 직업군이 경찰, 공무원, 공무원 아니고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막 건드니까 내가 보여줄게. 이걸 수도 있었다고 난 생각해. 자부심. 난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간 것도 아니고 자원 용병으로 간 건데 뭐네교냐 빡대갈들아. 그니까 이근 욕하는 새끼들이 지지굴라면 남의 직소하기 갖다 쓸 놈들임. 에? 삼겹살이랑 고창만 먹었는데 여러 가지 단백질 섭취했다. 근데 15kg가 빠졌다고? 아, 이거 바이럴이네. 아, 탄수화물을 대신 제한해야 된다. 탄수화물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지? 탄수화물 안 먹으면 진짜 삶이 피폐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우울해지던데? 탄수화물 안 먹어보니까. 진짜 매달 존나 큰 밥그릇에 밥 처먹지 말고 밥그릇에 먹으란 소리야 비. 진짜 X같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 일부러 더 이렇게 이악물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패닉에 빠지거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선 내에서 얘네들은 계속 이거를 찍어내는 것 같아. 시발년들. 선거 전날인데 이 지랄한다고? 나 마음 굳혔다 얘들아. 근데 솔직히 어저께까진 고민을 했어. 여가부를 없앤다라는 명분하에 내가 이 아저씨를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이 민생과 경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보니까 또 승질나네. X같다 진짜. 아, 이건 그냥 매기는 거잖아 그냥. 아니 어떻게 이 모양이 이 모양이 왜 나와?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말라고 계속 일부러 더 자극시키는 것 같아 나는. 사과글을 게재한. 야옹이 작가 이분 되게 이쁜. 야옹이 작가 이분 여성 웹툰 작가이신 분이신데 되게 몸매도 좋고 얼굴도 되게 이쁘고 그래가지고 화제였었잖아. 뭐 잘못했어? 야옹이 작가. 이재명 태미랑 붙어먹은 거 보고 절대 안 뽑기로 결정 효모 만드는 애들은 태미들인데.
그걸 왜 모를까? 아쉽다. 야옹이 작가, 슈퍼카 명품 노출 사과. 시국 힘든 만큼 조심했어요. 뭔 말이야? SNS에다가 억대 슈퍼카랑 명품 가방 등을 공개를 했었대. 이렇게 시국 힘든 만큼 깊게 생각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노출하고 너무 가볍게 보인 것들이 많아서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반성했다고. 언행들이나 보이는 것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좋은 학군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입장이라서 강남에 청약에 도전을 했는데 대한민국 오지랖 접해버리고 싶네. 지금까지 기부금 2억까지 냈었다고. 세무사님께서 알려준 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제가 돈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가치 있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혼자 일해서 더 버는 돈도 아님을 알기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나누는 것도 아쉽지 않게 난 다 했었다. 근데 내가 논란이 되는 거는 내가 타는 차, 소비하는 물건들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시국이 힘든 만큼 깊게 생각하고 조심했어야 했다. 제가 보는 부자들의 세계는 돈을 크게 불려서 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나 정도면 찐 부자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다. 어쨌건 눈살 찌푸려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예쁘고 멋있는 걸 좋아하는 자신이지만 부모님은 나한테 사치와 허영을 가르치진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을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 내 명품 글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랑이 찢어지도록 일하고 강남권 청약에 도전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나도 좋은 학군에서 애를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한다. 조심하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너 어떻게 올렸을까? 근데 난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명품만 있고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아침은 뭐 콜드브루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고 그냥 커피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BMW 로고 그냥 야무지게 보이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찍어갖고 올리는 약간 그런 류의 그런 기만하는 그런 류의 사진들은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좀 꼴불견이긴 해. 그렇잖아. 응?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 어떤 나의 명품이나 슈퍼카라면은 아니 그리고 막말로 슈퍼카 정도는 내가 사가지고 플렉스 했으니까 어? 야 드디어 내가 이걸 타보네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산 거 자랑하겠다는데 니 오도 광고 자랑처럼요? 그렇지. 근데 저 여자 못생겼으면 괴물어 뜯었을 듯 코박이들 이응즉 뭘 공감해달라고 하는지 나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어렵게 살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가 이런 거 올리면 박탈감 들지 않겠냐? 대학파하는 마인드가 문제야. 지들도 그만큼 노력해서 그러니까 박탈감이 느껴지니까 올리지 말아라라는 건데 왜 개인 SNS에다가 올리라 마라 지랄이야. 맞잖아. 싸가지 없는 년들. 노민진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가 노력해갖고 그냥 그 반열에 오르면 되잖아. 아니 뭐 금수저도 아니고 자기가 벌어갖고 한 거라는데 한 건데 저건 진짜 에바다. 사과하지 마시지. 알겠어. 나가서 바로 이건 찍어줄게.